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이제 제가 말 나오면서, 아, 이거 좀 여러분들한테 제목을 달고 얘기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, 이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좋은 것들 있잖아요. 미덕이라고 하죠. 보통 우리가 미덕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약자를 도와주고, 누군가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 힘들면 도와주고, 뭐, 지원해주고, 이런 걸 미덕이 생각하는데,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, 제가 생각하는 미덕은, 힘들 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, 힘들 일을 안 만드는 게 정말 미덕이 생각합니다. 금전적으로, 재정적으로, 개인적으로 뭔가 힘들어질 일을 만들어서, 남들한테 패를 끼친다거나, 신세를 질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. 꼭 누군가를, 도와줘야만, 뭐 지원해줘야만,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요즘에는 누구를 도와주기 힘들죠. 왜냐,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. 네. 먹고 살기 힘들고, 뭐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. 나 자신 신경 쓰기도 벅차 죽겠는데, 내가 주변 사람 어떻게 챙길까요? 맞는 말입니다. 그래서, 가면 갈수록 이제 세상이 좀 팍팍해지고, 살기 어렵잖아요. 그러면, 우리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힘들 뿐더러, 누굴 도와주기도 힘들어요.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.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1인 가구 많잖아.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.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절대 힘든 일을 만들면 안 돼. 왜냐? 여러분, 무슨 일 생기면 도와줄 사람 있습니까? 데리고 올 사람 있어요? 날 병원에 부축해서 데리고 갈 사람 있습니까? 아무도 없어요, 여러분. 특히 혼자 사시는 분잘 들으세요. 내가 금전적으로 위험에 빠진다거나, 건강이 안 좋아진다 하면 안 돼. 가족이 있으면 누가 뭐 도와준다거나 보살펴주기라도 하겠죠. 같이 살면. 근데 지금 뭐 서울에서 이제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혈혈단신이지 않습니까? 진짜 내 몸뚱아리가 전부예요. 근데 내 몸뚱아리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. 내가 하는 것들이 뭔가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걸 누구한테 SOS를 할 수가 없어. 옆집에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합니까? 안 그래요? 여러분,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지하철에 왜 노숙자들, 그리고 불황자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왜 구걸하는 분도 있잖아. 누워있어도 이러면 신경 안 쓰죠. 근데 한번 생각해봐. 내가 저렇게 돼버리면, 내가 개털이 돼가지고,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으면 어떡할 거야.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쌍하다 도와줄 것 같아요? 백사건이 도와줍니까? 님이 사는 동네 그런 분들이 계시죠? 서울에 좀 많이 있죠? 잘 찾아보면. 다 도와줍니까? 아니죠.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죠. 그냥 피해 댕기죠.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될수 있어요, 여러분. 인생 똑바로 못 살면. 대출받았는데 해결 못 하면. 그래서 뭐, 보증금 다 날려버리고, 월세 못 내가 쫓겨나면, 길바닥에 나앉으면, 그렇게 될수 있는 거야.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. 뭐, 노숙자가 처음부터 노숙하려고 태어났습니까? 아니잖아요. 원래 그분들 중에 뭐, 직장 좋은 데 다닌 사람도 있었고,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었는데, 뭔가 하는 일이 잘못되고, 그러면서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, 뭐, 개인 파산하고, 빚 잔뜩 지고, 가족들한테 위험받고 해가지고, 이 서울역에 들어온 거잖아요. 근데 그게, 좀 안타깝긴 하지만, 그, 백설공주님도 이제 서울역이나 이제 서울 근교에 가보면 그런 분들 좀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. 그러면 어떤 생각 듭니까?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. 나는 인생 똑바로 살아야겠다. 적어도 내한번 건사했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겠다. 그리고 인생에서 뻘짓거리 하면 안 되겠다. 건강 잘 챙겨야겠다. 이 생각 안 듭니까, 여러분? 그 추운 날씨에 바람 부는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왜 박스 같은 거 깔아가지고 그 주무신 분도 있잖아요.
특히 노숙자분들은 겨울이 진짜 힘들거든요. 여름보다 겨울이 더 힘들다 그래요.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 뭐 열심히 사는 건 기본이고 뭔가 마이너스 되는 어떤 그런 비밀을 이제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각자가 힘들어졌듯이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집니다. 이게 분명합니다, 여러분. 경제가 안 좋아지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누구 도와줄 수가 없어요, 이게. 가족들도 도와주기 힘들 겁니다. 가족들도 같이 살고 왕래도 하고 한 집에 살아야 도와주는 거지. 출가 외인인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? 먼 데까지 사시는 분들이. 지금 뭐 이제 타지로 와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. 갑자기 뭐빚 있고 사정 안 좋아져. 가족들한테 사실을 알려요. 알린다 하더라도 가족들도 지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고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사이 급하기 때문에 못 도와줘.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. 지금 각자 도생화 되고 있잖아. 각자 도생. 스스로 각자 살 길을 도모하면서 의식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. 그 말의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힘들어졌을 때 누가 날 거들떠 봐준다거나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앞가림 무조건 해야 돼. 앞가림 아예 된다는 게 아니에요. 앞가림 무조건 해야 각자 도생이 있는 겁니다. 1인분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. 최소 1인분. 근데 1인분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.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. 1인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생활비 밀리고 공과금 못 내고 방세 같은 밀려가지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잖아요.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 사정을 얘기해서 누구한테 얘기했을 시에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냐는 거죠. 도와줄 사람도 있겠지만 도와주기 힘들 겁니다. 그분들도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. 그러면 어떡하냐?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. 안 만드는 게.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.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도 있잖아요. 내가 앞가림을 제대로 해야지 나이 먹어서도 남아있는 겁니다. 반면에 내가 앞가림 못해가지고 자꾸 돈 빌려달라고 돈 갚지도 않고 이래봐. 그 친구는 남아있겠냐고요. 내 주변에 있겠냐고요. 없어요. 여러분, 나이 먹어서 친구 얼마 안 남죠? 근데 그 친구들이 왜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봐. 그 친구들한테 내가 손 벌리고, 자꾸 빈대붙고, 돈 빌려달라고 조르고 하면 그 친구들이 나이 먹어서 남아있을까요? 안 남아있어요, 여러분. 저도 제 주변에 친구 몇명 없거든요? 남아있는 애들 보면, 적어도 금전적으로 뭔가 무리하게 부탁을 한다거나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야.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?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지키고 싶죠? 소중하죠? 그러면 여러분부터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것저것 벌리면 안 돼. 바라면 안 돼요. 내가 힘들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무조건 청해야 되거나 부담을 주면 안 돼. 그래야 그 사람들도 5년 뒤에, 10년 뒤에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아도. 뭐 무조건 술뭐 자주 먹고 자주 놀러 다닌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. 뭐술 친구 하면 뭐 합니까? 맨날 내한테 뭐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귀찮게 하고. 그런 술 친구는 백날 첫날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, 여러분.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뿐이지. 안 그래요? 까짓 그술 친구 없어도 그만이에요. 단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 열심히 살면서 뭐 금전적으로 손 벌리지도 않고 그냥 이제 안부 같은 거 묻고 밥한끼 먹을 수 있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나이 먹어서 보니까 좋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.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뭐
힘들 때 정말 도와주고, 아껴주고, 배려해주고, 이런 걸뭐 친구, 뭐, 관계 소중함이 생각하는데, 글쎄요.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. 그거는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이고,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고. 도와주는 사람도 한 번이면 도와주지. 계속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 좋게 생각할까요? 지긋지긋하게 생각합니다. 사람이 가장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?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울 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지분을 느껴질 때. 네. 이때가 제일 부담스러워요. 짐. 사람이 짐덩어리처럼 계속 내 옆에 붙어가지고 피를 쪽쪽 빨려고 한다거나, 내한테 계속 밑도 끝도 없이 의존하려고 한다거나, 자꾸 뭐할때 자꾸 숟가락 얹으려 한다거나, 그런 것들. 여러분, 그렇지 않아요? 애인 사이도 너무 한 사람한테 너무 얻어먹으려고 한다거나, 너무 있는 거 없는 거다 바란다거나, 자꾸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자꾸, 껌따시처럼 달라붙으려고 한다거나. 그럼 아무 데가 사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힘들지 않나요, 여러분?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? 서로 지켜야 될건 지켜야 되잖아요, 연인 사이도. 이거는 뭐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뭐 친구나 이제 개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겪어봐야 합니다. 그 짐덩어리처럼 자꾸 막 귀찮게 불고, 그리고, 자꾸 이것저것 한번 도와줬더니 계속 도와달라 그러고, 한번 밥 사주니까 계속 사달라 그러고,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. 한번 뭔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한 번은 안 끝납니다.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. 예를 들어서, 한번 내가 이돈 없을 것 같아 한번 도와줬어. 그럼 더 이상 나한테 손 벌린다거나, 신세 지면 안 되잖아요. 근데 한번 벌리니까 또 벌려. 한번 우리 집 며칠 좀 재워줬더니 또 와! 나 너희 집에 가고 있으니까 좀 신세 좀 질게. 당연하게 얘기해. 내한테 뭐 의사도 묻지도 않고. 밥 같은 것도 내가 계속 몇번 사주니까 이번에도 내가 낼 거지. 네가 쏘는 거니까 나 먹는다? 이렇게 얘기해요. 눈치가 없어져. 염치가 없어져요. 그런 것도 많잖아요, 여러분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사람이 뭔가, 아, 이 사람 내가 챙겨줘야겠다.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좀 힘드니까 나한테 이렇게 손 벌리는 것지 생각했지만, 언제부턴가 생각이 바뀌어버려요.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버리냐 하면, 아, 이 빈대 같은 인간 언젠가는 내가 손절해야겠다.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건가? 아니면 그냥, 호구로 생각하는 건가? 물질로 생각하는 건가? 양심이 있으면 좀, 이 정도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어요, 여러분. 그래서, 뭐,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거지만, 여러 가지 미덕이 있지만, 서로한테 뭐, 밥 사주고, 술 사주고, 뭐, 힘들 도와주고, 이딴 거 필요 없어. 이런 건 뭐, 그냥, 적당히 하면 되고, 굳이 그 사람한테, 뭐, 금전적으로, 물질적으로, 든, 힘들 일을 만들지 않는 거. 서로 각자 열심히 살고, 손 벌리지 않고, 각자 노력해서 삶의 공간을 이루고 사는 것. 열심히 사는 것.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. 그래야 서로 볼 때도 불편하지 않게 볼수 있는 거고. 부담 없이 볼수 있는 거고.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일곱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